자, 솔루션 세 번째입니다. 집중력 강화 놀이를 많이 하라. 집중력 이건 강화 놀이. 예, 어떤 네. 뜻인가요? 지금 서진이가 사실은 뭐 주의산만이다. 아직 진단을 내릴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긴 해도 충동성과 약간 주의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계속 추후에 계속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랑 이제 그때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이 서진이에서 좀그 다루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주의 전환이 잘안 된다. 이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막몇 시간씩 집중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좀 싫어하는 거나 안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자, 이제 이거 그만하고 이거 하자. 그랬을 때 이걸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게 보통 주의력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증상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막 3시간, 4시간도 끄떡이 없어요. 특히 서진이는 또 지능이 좋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거 끄떡이 없는데 그 다음 싫어하는 거를 할 때가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게 되고 싫어하는 걸안 하게 되니까 이 편차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인지적인 능력이 이게 자꾸 더 편차가 생기게 되니까 훨씬 이제 발휘되는데 문제를 앞으로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해 줄 거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집에서 하신다면 우리가 놀이 치료할 때도 그래요. 저희는 이제 45분 놀이를 하는 치료를 하는데 끝나기 한 5분 전에 아이한테 이제 우리가 5분 뒤면 이 방에서 나갈 거야. 이렇게 해서 주의 예고. 환기를 좀 시킵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 싫어요. 뭐 그래도 아니야 나가야 돼 하고 어떨 때는 얻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네가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몇번 씨름을 하면 아이들이 그다음에 요 전환이 이제 좀 돼요. 그래서 미리 좀 예고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서진이가 약간의 충동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다른 걸로 확 전환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서진아, 근데 보통 이럴 때 어머님들이 서진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되시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이게 빨리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소리, 아니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가셔가지고 서진아, 이게 어깨,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전환이 될수 있게끔 이런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만약 놀이로 한다고 하면 놀이는 아까 잠깐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요것만 잠깐 했었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청각적인 거는 이건 방송에서 몇번 제가 좀 소개를 하긴 했었는데 토끼와 거북이 그러면 토끼일 때만 딱 박수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애들 재밌어 들어야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369, 369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그 하여튼 이게 시장에 가면 뭐도 사고 이렇게 자꾸 연결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들어야지만이 할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잘 보는 거는 틀린 그림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읽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토끼를 탁기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 그거 잘못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놀이로 잘 활용을 하시면 아이랑 인상 구기지 않으시면서도 이게 좀 유머 있게 좀 행복하게 이렇게 좀 아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겁니다. 아이의 엄마들은 어떤 걱정하냐면 내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적으로 이렇게 나빠지면 어떨까 하면서 또 봐주게 되고 자꾸. 그래서 아이한테 끌려다녀서 또 훈련을 못 받아. 주의력이라든지 충동성의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덜 주면서 훈육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훈육의 대상을. 여러 가지 행동 중에 다섯 가지, 열 가지 할 수가 없고요. 그중에서 두 가지만 골라서. 이번에는, 이번 달은, 이번 2주에는 우리 두 가지만 훈련하는 거야. 하고서 두 가지만 정해서 그것만 갖고 아이한테 보상을 주고 아이한테 환기를 줘서 그 기간에는 그것만 마스터를 하게 하고 또 다음 주간에는 또 다음 걸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양육 방법 쓰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